빠또와 늦고의 빵가게. 빵빵 마을 동물들은 빵을 아주 좋아해요. 아침에도 빵, 점심에도 빵, 저녁에도 빵을 먹어요. 빵빵 마을에 들어서면 바로 빵가게가 보여요. 왼쪽 빵가게는 빠또가 하는 곳이고요. 오른쪽 빵가게는 늦고가 하는 곳이지요. 빠또와 늦고의 빵가게는 항상 손님들로 북적댔어요. 이 빵 맛있겠네. 지난번에 사간 빵은 참 맛있었어요. 빠또와 늦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빵가게 문을 열었어요. 빠또와 늦고는 날마다 빵을 팔아 돈을 많이 모았어요. 어느 날 둘은 며칠 쉬기로 했어요. 그래서 손님들에게도 알렸어요. 모두 미리 빵을 사두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손님들은 기대에 부풀었어요. 쉬고 나서 다시 문을 열면 더 맛있는 빵을 만들겠지. 드디어 쉬는 날이 되었어요. 빠또와 늦고는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 난 가까운 이웃나라가 좋을 것 같아. 난 잘 모르겠어. 그냥 너 따라갈래. 늦고는 결정을 못 내리고 빠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어요. 드디어 이웃나라에 도착한 빠또와 늦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엔 신기한 모양의 빵을 파는 가게가 참 많았거든요. 저기 빵가게 앞에 줄을 선 것 좀 봐. 우리도 들어가서 빵을 사자. 한참 기다려야 하잖아. 난 기다리기 싫은데. 하지만 빠또는 달려가 줄을 섰어요. 늦고도 할 수 없이 얼른 따라갔지요. 한참을 기다린 후 둘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와, 동물 모양 빵이네. 우리 가게 손님들이 좋아하겠다. 빠또가 말했어요. 글쎄, 손님들은 우리가 만든 동그란 빵을 가장 좋아할걸? 늦고가 말했어요. 오, 이건 과일 맛이네. 새콤달콤 맛이 좋은걸? 우리가 만든 빵도 맛있어. 그럴까? 곧 우리 손님들도 새로운 빵을 찾게 될 거야. 새로운 빵을 만들려면 기계도 다시 사야 하고 재료도 새로 구해야 하잖아. 아, 귀찮아. 빠또는 새로운 빵 맛을 보고 무척 기뻐했지만 늦고는 이것저것 많이 먹어 배부르다며 투정만 부렸어요. 빠또와 늦고는 여행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늦고, 난 동물 모양 빵과 새콤달콤 과일 맛 빵을 만들어 팔 거야. 손님들은 원래 먹던 빵을 가장 좋아해. 그러다가 빵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려고 해? 난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겠어. 빠또는 새 기계와 신선한 과일을 사다가 동물 모양 빵과 여러 가지 과일 맛 빵을 만들어 빵가게에 진열했어요. 바보, 저러다 빵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야. 나도 빠또처럼 새로운 것을 만들까? 아니 아니야. 원래 만들던 빵이 좋을 거야. 아, 어쩌면 좋지? 늦고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늦고는 그냥 원래 만들던 동그란 빵을 만들었지요. 드디어 가게 문을 다시 여는 날, 손님들이 빵가게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갓 군 빵을 먹을 수 있겠구나. 바구니를 든 손님들은 진열장을 살펴보며 어느 가게로 들어갈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빠또와 늦고의 빵가게 앞에서 고민하던 손님들은 모두 빠또의 빵가게로 몰려들었어요. 와, 처음 보는 빵이다.
와, 저것 봐. 늙고의 빵가게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빠또가 만든 새로운 빵 맛에 반한 손님들은 계속 빠또의 빵가게로만 몰려들었어요. 빠또는 점점 더 많은 빵을 팔아 많은 돈을 모았어요. 빠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큰 빵가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늦고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손님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자 결국 가게 문을 닫고 말았어요.